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쇼입니다. 오늘은 이제 도치요. 도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치는요, 이제 보통 영어로는 이제 invers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inversion. 즉, 무슨 뜻이냐? inversion은 바꾼다는 거예요.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정상적인 어떻습니까? 문장 성도 혹은 품사의 위치가 아닌 바뀌어진, 그쵸? 정상적인 그런 그 순서가 아니라 바뀌어진 순서로 놓이는 것을 바로 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so하고 neither 도치요. 제일 빈번하게 많이 쓰인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so하고 neither 도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문을요. 이제 예문을 바로 가면요. 예문 첫 번째입니다. She went to bed. 그죠? 그녀는 went to bed. 침대로 갔대요. 즉, 잠자러 갔대요. 근데, 잠자러 가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그녀는 침대를 잠자도록 갔다. 나도 그랬다. 그죠? 나도 그랬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바로 이때, 이제 so. 나도 그랬다는 뭡니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so는 긍정인데요. 그래서 나도 그랬다. 라는 표현은 so 플러스 동사 주어 형태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럼 요 문장을 기준으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He went to bed. 그럼 뭐예요? 긍정이니까 나도 그랬다니까 so 써줬습니다. 그쵸? so 써줘. 그 다음 뭐 써주면 돼요? 동사를 먼저 써주래요. 그쵸? 그럼 동사 여기 어떻게 했어요? 여기 동사 있네요. 그쵸? 여기 앞에 동사가 went 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동사는 반복을 안 하니까 뭐 써줘야 되겠어요? 그쵸? 대동사를 써주면 되겠죠? 대동사. 대신해주는 동사. 그럼 대신해주는 동사를 쓰되 어떻게 해야 돼요? 시제는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제가 지금 과거죠? 이 친구가 지금 과거니까. 나도 어때요? 나도 그랬다니까. 과거로 써줘서 do를 써야 될까요? 그럼 did를 써야 될까요? does를 써야 될까요? 당연히 did를 써야겠죠. 대동사의 과거인. 그래서 so did. 그 다음 뭐예요? 주어는 나니까. 그녀는 침대에 갔다. 나도 침대에 갔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so did I. 요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바꿔주면 그녀는 침대에 갔다. 잠자러 갔다. 나도 잠자러 갔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의 중요한 점은 뭡니까? 지금 so did I 그러면 뭐예요? 무슨 의문문 같잖아요.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하지만 의문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도치된 문장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she went to bed. 그녀는 침대로 갔다. so did I.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나도 갔다. 침대로 갔다라는 표현이겠죠. 이해되셨습니까?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예문 이제 두 번째 건데요. 예문 두 번째 가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can't accept the new taxation system. 그렇죠? taxation은 뭐 세금 이런 뜻이겠죠? 세금 시스템. 그래서 나는 그 새로운 세금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죠?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부정입니다. 부정. neither는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의 의미입니다. 즉 받아들일 수 없어. 즉 여기 예문 보면 나는 그 새로운 그 택스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라고 그랬고 나도 그 택스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 친구들 뭐야? neither만 바꿨으면 됩니다. neither. 얘는 부정이 없는 거예요. 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떻게 합니까? neither. neither 써주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줘요? 동사 써주래요. 대동사 써주래요. 즉 얘도 결국 대동사란 얘기죠. 그쵸? 대동사예요. 대신에 써주는 동사예요. 대동사 보면 동사 찾아가 봅시다. 어때요?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어때요? 얘가 있네. 조동사가 나와 있네요. 그쵸?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I can't accept. 그쵸?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조동사를 사용해줘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이 neither라는 게 이미 부정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부정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 이중부정을 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neither 다음엔 can't겠어요? can't가 아니라 neither can이 돼야 되는 거죠. 왜? 이 neither 자체에 이미 부정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만약에 이거를 neither can't 하면 부정 부정이 되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neither can, 그 다음 뭐 해줘요? 주어 써주래요. 그럼 주어 뭐야? 나도 받아들일 수 없어? neither can I. 요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한 번만 그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이 친구들은 뭐 암기할 필요도 없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학습을 하실 때 좀 확실하게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러분들 혹시라도 또 이 부분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요, 제 강의 밑에 리플을 달아주시거나 혹은 저희 사이트에 글을 남겨주시면 또 추가 강의 준비해 드릴 테고요.
여러분도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